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설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설경도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한방눈이 내렸을 때 하고 쌀이 눈이 내렸을 때,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내리고 있는 그 과정, 뭐 그런 것도 설경이 될 수가 있고요. 또 눈이 쌓여서 조금씩 녹아가는 풍경도 또 다른 설경이죠. 그래서 우리가 설경하게 되면 그냥 아 눈이 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단조로운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설경도 분류를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죠. 자, 오늘은 그 눈이 쌓였다가 조금 녹은 개천에 이렇게 바위 같은데 이제 눈이 덮여 있는 그런 그 녹아가는 과정 상태에 얼마 안 된 그런 설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